지금은 중장비 학원에 가는 길입니다. 시간이 아침 7시 정도 됐는데 집에 있는 헌옷들을 먼저 좀 버리고 가게도 안 하고 뭐 할까 고민을 하다가 나중에 여러모로 쓸모가 있을 것 같은 자격증을 따기로 해서 굴착기랑 지게차 수업을 듣고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내 공장이 생겼을 때 지게차를 공장에서 쓰려면 자격증이 한 명은 있어야 되니까 그런 목적도 있고 어디서 일을 하더라도 지게차는 기술이니까 이거를 배워놓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사실상 이제 필기 시험을 먼저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책을 사서 독학으로 그냥 공부해서 했는데 시험을 합격을 했는데 지게차랑 굴삭기 필기 시험에서 겹치는 내용이 상당히 많아서 책을 보고 공부하면 한 단원 빼고는 다 같은 내용이에요. 거의 진짜 거의 같은 내용이고 운전면허 시험보다는 조금 더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듣는 수업이 굴삭기랑 지게차랑 같이 배우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굴삭기를 먼저 시작을 했고 학원에 물어보니까 굴삭기가 조금 더 이제 할게 많다. 난이도가 어렵대요. 그래서 굴삭기의 수업이 좀더 비중이 많이 되어 있는 편이고, 사실상 지금 지게차랑 이 중장비 어쨌든 학원을 다니면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아침 일찍 가는 거. 8시부터 수업을 시작해요, 아침. 근데 이제 우리 집에서 차로 한 30분 정도 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학원이 중장비를 다루는 뭐 그런 학원이다 보니까 수강생들 대부분은 남자고, 또 물론 젊은 사람도 있지만 아저씨들이 좀 되게 많아요. 그리고 대체로 좀 거칠다고 해야 되나? 그렇다고 사람들이 나쁘다거나 뭐 그런 게 아니라 되게 사람들끼리도 잘 서로 챙겨주고 관심 가져주고 서로 하는 거다 봐주고 다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건 있는데, 일반적인 어떤 뭐 요리학원, 뭐 토익학원 이런 데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또좀 아니에요. 또 좀. 아니, 이거 뭐야? 터널 하나 지나왔는데 갑자기 이거 안개가, 이거 뭐야 이거? 자, 이제 학원에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비가 엄청나게 오는데, 이 강사님께서는 비가 와도 시험은 계속 진행된다고 하기 때문에 다들 열심히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요, 손 안 닿았어요. 와, 이씨. 이 바깥이 여기서 맞췄거든. 요 정도에서, 그 다음에 1mm로 신발 하나를 맞춘 다음에, 네. 이빨 꺾으면 돼.